한 판만 더 하고 끄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상태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책상이 있잖아요? 여기 이렇게 의자가 있고, 그럼 원래 여기 책상이랑 이 팔걸이랑 여기까지 이게 높이가 매번 이제 9cm였는데 이번에 의자를 수리를 했더니, 그러니까 의자 부품을 바꿨더니 의자가 그냥 다 달라져가지고 이게 지금 7cm야 그래서 이게 2cm나 높아져 버린 상태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, 의자가 올라가니까 여기 키보드가 있잖아요? 키보드를 누르는데 여기 맨 왼쪽 구석에 컨트롤 키가 있어요. 이게 지 혼자 계속 눌려. 2cm 올라가니까 원래 손 있어야 될 곳보다 2cm 아래에 있으니까 손이. 그래서 그 우클릭을 하는데 백핑을 찍어요 얘가. 움직이는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컨트롤 우클릭이 백핑인가 봐. 백핑 계속 찍혀 움직이는데. 그래서 책상을 그 버튼을 누르면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을 주문 제작을 했거든요. 그게 오고 나면 롤을 해야겠어. 괜히 이상한 상태에서 하다가 어색해지기만 할 것 같아. 확실한가요? 여러분, 2cm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여러분이 쓰는 의자를 2cm 높여서 한번 게임을 해보세요. 이게 말도 안 된다니까? 내가 진짜로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게 이걸 어떻게 게임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.